스팀과 프로모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또 증명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이지만은 어쨌거나 돈이 없으면은 일을 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확보된 수입으로 어떤 테스트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다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제 글로벌한 자율, 글로벌 자율 교통물류 체계,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이거잖아요. 요걸 이제 세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죠? 요걸 목적으로 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조직이 운영되기 위한 인컴과 어떤 프라빗, 프라비터블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논의하는 것이 요 파트입니다. 일단 코딩은 마찬가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주도 부분에서는 팀 주피터가 진행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비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이제 채워 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할 팀을 구성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 플랜의 첫 그림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업 구조. 기업 구조 역시도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해보면, 이건 일단 non-profit found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지금 to transform current traffic infra to transform 기존의 어떤 traffic infrastructure structures. 그러면 이거는 보통 자동차, 트레인, 에어플레인, 그죠? 이것을 뭐로 대체하는 겁니까? 새로운 오토노머스 로지스틱스 인프라스트럭처로 바꾸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포함되는 것은 키트 죄송합니다. 키트 들어가고, 그리고 트레인을 대신한 미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물류를 할 리트, KLM, 그리고 항공기는 자율주행하는, 자율비행하는 드론과, 그리고 고정이 항공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트로 바꾸자는 거죠. KLMN, 지금의 CTA를 KLMN으로 바꾸는 것이 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는 이제 일단 법인이 하나 있어야겠죠. 법인 기업이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이 이제 수익 구조 자체가 이걸 마찬가지 OTC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브 더 카운트. 그래서 관련되는 업체들, 지금 생각하는 바로는 관련되는 업체들이라고 하면은 일단 자체는 non-profit 글로벌 오르가니제이션, 글로벌 NGO라고 할까요? NGO. 그죠? NGO는 non-profit government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NGO죠. 그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비슷한 되네요. non-profit global organization도 약자로 하니까 NGO가 되네요. 우연일치입니다. 네,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고, 기술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R&D가 주된 사업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테스트하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이 파일럿 프로젝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첫 파일럿 프로젝트가 the first pilot project will be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제주도 will start. 근데 제주도에다가 우리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트와 리트와 이 니트를 제주도에다가 바로 설치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니까 키트를 우리가 디자인할 때 다른 굉장히 차가 가볍고 작아요. 그죠? 어디 있나요? 우리 키트, 우리의 키트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지금 이게 개념도잖아요.
타이어도 보면은 자전거 타이어에 가깝죠. 차 타이어가 아니라 무게도 이게 다 합쳐서 50kg이 채 안 될 거예요. 배터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도로에 나가서 기존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면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차량들은 기존에 있던 도로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얘들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주도에 지금 있는 그 수십만 대의 차량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이 뭐냐니까 그것들이 다른 또 항목에서도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제주도이고 어떤 스페셜리 디자인 셀렉티드 리전입니다. 특정한 지역을 제주도에서 묶는 거죠. 묶어서 그 지역 내에서만 요 시스템을 동작을 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위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이 알뜰에 있는 대정읍입니다. 제주도 대정읍 부분인데 지도 여기죠. 이 제주도 지도입니다. 제주도 와보시면은 여기 제주항공인 여기 비행기에서 내리고 요 부분이 대정읍이에요. 여기가 가장 인구 밀도도 낮고 알뜰의 비행장 여기 있습니다. 이 끝에 있으니까 여기 이 면적 자체가 이 정도 면적이면은 서울의 한 뭐 절반쯤 되려나 모르겠네요. 절반의 절반쯤 되려나. 그래서 한경면이라고 있죠. 이 한경면과 대정읍 부분을 합친 요 영역을 전체 영역을 딱 떼서 여기를 이 우리가 요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이 키트와 리트와 미트와 니트로 구성된 도시로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시가 되는 거죠. 컨스트럭트. 그러니 얘기가 좀 엉뚱한 얘기가 되게 되죠. 그러면은 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이건 좀 new concept, new city concept, new city라고 해야 되나요? new breed of city, 새로운 종류의 시티 도시를 건설을 해서 이 건설된 도시 내에서 요 녀석들을 운용을 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잡아야지 테스트가 가능해요. 그런데 도시를 하나 건설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분당이나 뭐 일산이나 뭐 파주나 이런 것들이 다 새로운 신도시 형태가 되고 또 이제 제주도에 뭐 기업 도시라는 개념도 있고 뭐 혁신 도시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도시를 하나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의 또 시리즈 어디서 말씀드리냐니까 요 부분은 나중에 오픈마켓 오픈장에 오픈장 프로젝트라고 별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쨌거나 이거 뭐 아무리 이상이 좋고 멋진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어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의 생명의 본질, 돈의 DNA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돈의 DNA에 새겨져 있는 유전 코드예요. 그런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확실한, 거의 너무나도 확실한 어떤 프로젝트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올까 말까인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짓자. 그러면 아무도 돈을 안 내죠. 한국 정부도 안 낼 거고 안 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별도의 프로젝트로서 이 도시 자체가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픈장 프로젝트예요. 오픈마트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시장입니다. 여기서 고방, 고팡, 고장, 고광 이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개념은 이루어지는 시리즈에서도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 오픈키 프로젝트 자체도 혼자서는 절대 운영될 수가 없어요. 이걸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건, 환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젝트들, 오픈에시 플랫폼에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항공물류, 아니죠, 자율비행, 자율주행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교육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다 입안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섰을 때 이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프로젝트들 프로젝트 비즈니스 프로젝트들입니다. 비즈니스 프로젝트 오브 OP
shall 뭐라고 해야 되나 start at the same time 동시에 진행돼야 돼요. 이 오픈에이시 플랫폼의 프로젝트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규모가 큰데 그 하나하나도 큰데 이 전체를 다 동시에 한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좀 어렵긴 어렵죠. 그래서 요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만큼의 지도잖아요. 여기 한경면과 대정읍과 안덕면 이렇게 이어지는 요 영역입니다. 여기도 괜찮고 이쪽도 괜찮아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는 공항이 들어선다 그래가지고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여기는 그래서 일단 빼고 여기 정도에서 어떤 하나의 혁신도시 형태를 짓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는 시티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 시티에다가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다 에듀케이션 시스템도 적용을 하고 그죠? 이게 다 OP입니다. OP고 얘도 OP가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트랜스포테이션은 지금 이 프로젝트죠. 그죠? 에듀케이션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의료, 메디컬 시스템 오브 OP도 되고 하우징도 마찬가지 주거 시스템 오브 OP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이거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아키텍처 또 있습니다. 이것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OP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교통, 의료, 정부조, 가버먼트 전자가 디지털 가버먼트입니다. 디지털 가버먼트 오브 OP 그죠? 아키텍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자정부 아키텍처 이것도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설명드릴게요. 전자정부, 기업 방식, 주거 방식, 메디컬, 트랜스포테이션과 로지스틱 그죠? 그리고 역시 디자인 빼야 되겠네. 인클루즈 해야 돼. 인 제주도 전자정부 시청과 도청들도 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재구성을 하고 그죠?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마켓 시스템 오버 OP 다 필요하죠.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요게 오픈 킷 프로젝트가 되고 에듀케이션은 오픈 랩이죠. 랩 메디컬은 오픈 메디 하우징은 오픈 하우스 요것도 들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는 또 오픈 ERP인데 오픈 ERP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잡 그죠. 오픈 오픈 워크 이렇게 오픈 가버먼트 오픈 가븐 갑 이런 것들이죠. 오픈 메디 요게들이 다 같이 그 외에도 이런 게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입안이 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시티 디자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순서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완성됐습니다. 그래 다 완성되어 있고 지금 하나씩 이제 시리즈로 제가 올리고 있잖아요. 5월 2018년 5월 중으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올라가요. 그죠? 2008년 메이 30까지 요 시스템들을 다 정리가 돼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2018년 6월경에는 시티 디자인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요 각각의 프로젝트 팀이 구성되면은 요 프로젝트 팀들이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진행을 해나가야 될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재밌는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데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오픈랩 같은 경우 다 재밌는 프로젝트잖아요. 학교에다가 로보틱스 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로보틱스 랩인데, 이 로보틱스 랩인데 기존의 로보틱스 랩하고 다른 점이 뭐가 다르죠? 근데 베이스도 메인리 포커싱 온 머신러닝 앤 블록체인이, 그것도 오픈에시 블록체인이죠. 에시 블록체인. 이게 기존 다른 로보틱스 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보틱스 랩에서 실습을 진행할 다양한 프로젝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로봇들을 만들 거예요. 심지어 국수 만드는 기계, 한꺼번에 100명분의 국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 그죠? 그걸 이제 머신러닝과 오픈에시 블록체인 이걸로 또 구현을 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이 100개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들은 초등학교 보내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어려운 것들, 아주 어려운 것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의 실습 주제로서 이미 딱딱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랩이에요. 각각 전국에 있는 만 개가 넘는 학교마다 오픈랩이라고 해서 로보틱스 실습을 할 수 있게끔 물리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죠? 요것만 하나 조금 더 상세 설명드릴게요. 왜냐니까 다른 프로젝트들하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하드웨어, and facility in schools in Korea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합니다. Software to monitor and support student and teacher. 학생들과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다음에 커리큘럼이 있죠. 커리큘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컨텐츠죠. 렉처 컨텐츠, 강의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퍼 렉처 컨텐츠. 이거 지금 뭐 여기 있는 것들이 예예요.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팀 주피터에서 만들어 놓은 강의들인데, 요것들이 지금 일부입니다. 다가 아니에요. 요게 지금 목록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현재 2200개 정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2200개인데 전체가 5000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5000개의 에피소드가 강의 컨텐츠가 돼요. 5000 에피소드 인 유튜브.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테스트, 온라인 테스트를 위한 온라인 테스트 머티리얼, 시험 문제들 말입니다. 그죠? 시험 문항들 또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인스트럭터 퍼 various levels, various student level이라고 할까요? student level.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강사들도 인스트럭터들도 레벨 1, 2, 3로 해서 자격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인스트럭터들이 전국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 오픈랩스에서 로보틱스를 이렇게 머신러닝과 오픈에시 블록체인 기반의 로보틱스 실습실에서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 보게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습이죠. 프랙티스. 어떤 실습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건데, 굉장히 다양한 various robotics 프로젝트입니다. 그 어떤 쿠킹 머신이에요. 쿠킹 머신 for 100 people to eat noodle. Noodle이 NODL인가요? Noodles, Korean noodles. 한국의 국수. 한국의 국수를 100인분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쿠킹 머신. 그리고 이것을 또 100명에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쿠킹 머신을 이 머신러닝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로보틱스 실습입니다. 물론 이제 아두이노 같은 헤로도가 필요하고, 루아나 C 같은 코딩 언어도 필요하죠. 이게 프랙티스들입니다. 퍼 레벨 1, 2, 3. 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중고등학교용, 대학교용. 이것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이런 로보틱스 랩을 이제 설치를 하고 강사를 파견하고 하는 것이 에듀케이션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다 구성돼요. 이런 식으로 트랜스포트도 그렇고 그리고 메디컬 시스템도 그렇고 하우징도 그렇고 비즈니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말 놓은 김에 조금만 더 부과를 할까요? 그러면은 이 트랜스포트에서 비즈니스는 뭘 하게 되나요? 하게 되면은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거죠. 오토노머스 킷, 카입니다. 카. 이게 킷이에요. 킷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제작까지 해야 되죠. 그러다 딱 make a kit.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테스트 at the city. 지정된 도시입니다. 그죠? 다음에 로지스틱 마찬가지. autonomous logistics. 그러면 딜리버리.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사람하고 차하고 중국집까지 가는 것보다 짜장면이 차한테 오는 것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내가 중국집에 가서 먹는 것보다 중국집에 짜장면이 나한테 오는 것이 에너지 소비, 열량 소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시스템을 마찬가지 디자인합니다. 디자인 앤 메이크 어 리트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테스트 앳 더 시티가 됩니다. 그죠? 다음에 어토노머스 에이비에이션 유징 드론 앤 픽스드 에어플레인즈.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디자인과 앤 프로덕션을 준비한 다음에 요걸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 앳 더 시티. 테스트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전파라는 겁니다. 익스펜 어떻게 되나요? 익스펜 어플라이 하죠. 어플라이 온 코리아.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어플라이 온 더 월드.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이 되죠. 똑같습니다. 그죠? 이게 이 부분이 아니네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경우는 카와 딜리버리와 드론이 있고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었죠? MIT가 있었죠. MIT 오토노머스 하이 스피드 트랜스포트. 이건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제주 해저터널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려는 거잖아요. 만약 여기서 성공을 한다,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공항과 고속철을 대체할 수 있는 전 세계. 물론 이제 제주 해저터널에다가 이걸 적용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은 일단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테스트를 애트 시티하고 도시에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은 해저 터널에 적용하게 되고 여기서도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항공기 산업과 철도 산업이죠. 항공 산업과 철도 산업을 대체과 철도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그죠? 요 네 가지가 요거의 기술. 이번 비즈니스 플레인의 주제였죠. 그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고 이미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펙이나 이런 자료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기술 자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요게 없어요. 다른 기술적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코딩할 사람들도 뭐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아주 우수한 프로그래머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요 부분들 플래닝이라든가 제너럴 매니지먼트, 마케팅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죠. 요 칸들을 이번 팀들, 이번에 구성되는 이 비즈니스 플랜의 팀들이 채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렇게 5월달, 6월달, 7월달 해서 올해 하반기에 팀이 준비가 되어서 그런 다음에 어떤 뭐 일을 하려면 돈이 좀 마련돼야 되겠죠.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테스터 조직을 구성하고 수익 모델을 어떻게 뽑을 것인지
만약 연구개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곧바로 현금화될 수 있는 수익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팀이 구성되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